아, 지금 네, 아까 그 야옹이님께서 말하셨 책에서 보면은 잡음이란 것 자체도 제도 잡음이라 그래서 영어로 거기 시스템 노이즈라고 적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잡음을 줄이는 거라고 잡음하고 편향을 뭐 줄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때 그런 판단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좀더 시스템화해서 그런 잡음이나 이런 편향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뭐한 세 단가지로 세개 단계로 나눴을 때뭐 기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매수 매도하는 이런 단계로 나눴을 때 처음에 그 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너무 간단하게 제가 드리긴 한데 일단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시면 기업 발굴에서의 잡음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책의 24장에서 보면 면접에서 일어난 잡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보면 이제 면접에서 첫인상은 이제 남은 면접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고 또 누군가의 추천이 또 면접자의 첫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이제 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기업도 이제 기업을 처음 알게 되는 그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제 발굴하게 된그 소스라는 것도 그 첫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면접이라고 볼수 있는 기업 분석에 이제 들어갈 때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기업 분석에 끼치는 상황 잡음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 발굴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 어떤 그 루틴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주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제 뭐 리포트를 보거나 아니면 뭐 투자 인플루언서의 어떤 분석글을 보고 기업을 발굴을 하고 있어요. 주로.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역시도 이제 상황 잡음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나 이제 투자 인플루언서가 이제 좋게 분석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기업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또그 애널리스트 해당 애널리스트나 어떤 그런 투자 인플루언서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잡음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책 20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지문 감식과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지문 감식을 하면 이제 첫 번째 감식관이 감식을 하고 두 번째 감식관이 그 앞에서 감식한 지문을 다시 감식하는데, 첫 번째 감식관이 만드는 결과가 이제 두 번째 감식관의 감식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누구의 분석한 리포트나 분석글에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직관이 형성되고 어떤 판단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리스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리프트나 이제 어떤 분석글에 노출된 사람은 어떤 그 리포트나 분석글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분석글이나 리포트에서 뭐 크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 아, 그 부분에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분석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듣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은 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책에서 말한 어떤 결정 위성의 한 가지 원칙에 있던 내용인데 정보의 순차적 제시로 이제 상황 잡음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수 있는 방법은 뭐 스스로 기업을 발견하는 거죠. 뭐 분석글이나 리포트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뭐 조건식으로 뭐 스크리닝을 하거나 탑다운 방식을 해서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다면은 좀더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기업 분석에 들어갔을 때 네. 뭐 리포트나 분석글은 그 이후에 독립적 판단을 한 이후에는 읽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예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리포트가 발간되지 않거나 분석글이 없는 뭐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기업의 이름을 가리고 뭐 재무제표를 보거나 아니면은 리포트나 분석글을 볼때뭐
힘들겠지만 뭐 이름을 가리고 보고 나서 뭐그 판단을 기록하고 그 같은 기업을 뭐 이제 뭐 다음번에 다시 봤을 때 그때 느꼈던 판단하고 같은 판결이 될수 있을 때 한번 비교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적인 건데 이제 어떤 증권사 리포트나 투자 인플루언서의 이제 분석을 해서 기업을 발굴했다면은 기업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평형과 작용이 발생했는지 좀 검토해보고 만약에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처음에 정보를 받고 내린 판단하고 그 판단을 일단 기록하고 그 나중에 기업 분석에 들어간 후에 스스로 이제 분석해보고 내린 판단을 이제 서로 비교해봐서 어떤 그런 좀 상황 잡음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상황 잡음에 노출이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보를 얻을 때 정보 자체를 얻는 게, 디테일한 태그들을 잘안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혹 하는 얘기인데 어떤 기사가 나왔으면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는지 한겨레신문 내에서 나왔는지를 태그를 붙여놔야 돼요. 그 기사만 써놓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뒷단에 추가 정보들을 해놓으면 잡음을 좀 제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서 모든 기업을 스트롱 바이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애널 분들은 염세주의라서 그냥 노말이 일반적인 스트롱 바이일 수도 있어요. 자꾸만 태그를 많이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해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처음에 강력한 선입견을 추후에 좀 제거할 수 있어요. 앞단에 강력한 코멘트만 남아 있으면 그거 자체가 각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며칠 전에, 3일 전에 성일 하이텍 헝가리 공장 화재로 3명 중상, 단독, 이렇게 뜬 기사 있었어요. 그루라고. 근데 그거, GURU라는 회사였는데, 그 단독 보도였는데, 제가 그 기사가 이상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검색해봤거든요. 기사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목이. 성일 하이텍 사고 2명 경상. 화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재니까 막, 성일 하이텍 이제 이번 주에 IPO 해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 회사가, 어? 화재로 3명이나 뭐 많이 다쳤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먼저 본게 신문사 이름이었어요. 신문사 이름을 먼저 딱 보고, 아? 쟤네 저번에도 숫자 고친 앤데, 요번에는 맞췄을까?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더 검증하고. 그러니까, 기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너무 강력하면, 그 아이디어의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그 출처가 과거에 어떤 확률적으로 맞췄는지도 좀 기록해 놓고, 그러면서 조금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투자는 개인이 하는 거고, 결국 내가 그 아이디어를 듣거나 다른 기사를 보거나 쓸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주위에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서 투자를 안 했어. 상황, 나의 생각은 투자를 안 한다. 근데 주변의 상황 잡으면 좋다. 근데도 주가가 만약에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안 했어. 근데 그걸 투자 안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에서 뭐 나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되잖아. 결국에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자본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자본과 신호를 듣고 나는 동의해. 뭐 나는 얼마만큼의 확신도를 가지고 동의해. 나는 얼마만큼의 확신도를 가지고 동의하지 않아. 가 나의 기준이 돼야 이게 투자도 복리로 쌓이고 지식도 복리로 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1시 10분 됐으니까 조금 스피드 있게 마무리해볼까요?